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 이렇게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셨는지요? 한 주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이른 것 감사하시고 또 평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로 왔음을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순절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경건하게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사순절 제34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잘 묵상하면서 오늘도 경건하고 거룩한 하루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은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순종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요구를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곳에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경외하라 하는 말씀은 그저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그분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피해라, 두려워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존중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님이 됐든 또는 내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어떻게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더 잘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 즉 예배까지 포함한 그런 경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그의 도를 모든 도를 행하고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도, 여기서 도는 길을 말합니다. 한자로도 길도자를 씁니다. 즉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 있는데 각각의 사명에 따라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가라는 거예요.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즉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조화가 되는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 천방지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도, 그 길을 잘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즉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또 그분을 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사랑하면 생각이 나지요. 또 내 배우자 사랑하면 생각이 나지요. 내 부모님 사랑하면 종종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즉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내 인생에 내 삶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사랑의 징표이겠지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명하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는 지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뜻대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자기 삶의 뜻대로 삼아야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너무 속박이 돼서 나는 전혀 숨쉴 틈도 없는 올가맨 그런 인생이 아닐까? 나는 하나님의 끈에 의해서 매어달린 옥곡두각시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나라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됐을 때 그 대만으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외 훈련 받으러 갔다가 시장에 이렇게 잠깐 구경을 나갔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꼭두각시 인형이 보였어요. 물론 장사하는 분이 익숙하게 그 꼭두각시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나도 하면 조금 될 것 같아서 애기들 선물로 뭘 살까 하다가 그 꼭두각시 인형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장사하는 분만큼 제 손에서 이 꼭두각시 인형이 제대로 놀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참 좋아했어요. 제가 그 꼭두각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꼭두각시는 사람의 그 만들어준 끈에 매달려서 머리도 손도 발도 다 움직이는데 자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두각시 그 자체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끈을 적절하게 조정해 주지 않으면 한마디로 그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줄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의 속박이 되었던 사탄에게 얽매였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하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그 꼭두각시의 인형의 예를 든 것처럼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진정한 삶의 의의와 복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 짐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생활을 위해서 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면성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되고 또 자유가 되고 우리의 살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에게 자유, 생명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지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무거워요. 우리를 주저앉혀요.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무게를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쩌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십자가 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 분명 십자가 지는 것처럼 어려워요. 무겁습니다.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이 신앙의 의무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못 감당할 것이 아니라 능히 메고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작은 고난만 만나도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건너갈 수 있을까? 주저앉지는 않을까? 매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한 신앙의 힘으로 살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이길 권세,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겁게 지고 가는 짐 주님 앞에 지고 왔을 때 하나님, 우리의 멍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담대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은혜 주셨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간 은혜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고 또 남은 평생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십자가가 영화롭게 변모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그 몸과 그 마음, 그 시선 오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 공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토요일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떤 삶에서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꼭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한 주간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세심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십시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지, 미자립교회 등이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예배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